아켓을 테이블에 쏟아버리는데 냄새가 스크린을 뚫고 들어오죠. 맛있어 보입니다. 누구는 돼지들 배식하냐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다. 씨푸드 보일이라고 해서 루이지애나, 조지아, 캐롤라이나 등 남부 쪽에서 게 랍스터, 옥수수, 소세지, 감자 등을 육수에 끓이는 방식입니다. 이 육수는 양파가루, 페퍼가루, 멍가루 등을 넣고 레몬, 마늘 등 여러 채소를 넣어 장시간 우려낸 맛이 깊은 놈이죠. 이런 케이준 스타일 해산물찜은 주로 가족 모임이나 무슨 행사에서 대용량을 끓여서 테이블에 쏟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뜯어먹는 거죠.